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경기 오늘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가드나 내려가기 좋았기 때문에 예.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예. 선수들이 전반 시작 전에 몸을 푸는 장면을 봤는데 슈팅 김혜지 선수의 매치업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한쿼터를 건너왔습니다. 예, 이번에 앞선 상황에서 좀 했다. 김혜지의 득점. 자, 이재현이 앞으로 왔고 반대쪽에 최선화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뱅크샷 득점. 이었습니다. 조은정 코너 쪽을 봤습니다. 김희진 던지지 않았고 골밑 파고들어서 레이업 득점합니다. 김희진 김혜재에게 스크린 받아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플로터 득점. 다시 한번 네, 조서희 지역방을 펼치고 네, 아 블락샷 김혜지 네.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번 수비 좋았죠. 네. 네. 김혜지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에 조서희를 받고 석점 깔끔합니다. 네. 한국대학교의 모처럼 이명관 안쪽에 홍재를 받고요. 홍재의 권재환의 스크린이었군요. 네, 그렇죠. 이손으로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이번에도 턴오버 아웃넘버 상황 조서희 골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박혜미 최선화에게 최선화 미드레인지 점퍼 움직이면서 쐈는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네요. 최선화였습니다. 박혜미가 베이스라인 쪽에서 안쪽으로 패스했고요. 조은정이 돌면서 슛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네, 끝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팀 전력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네. 네. 한선영의 석점포까지 터지면서 네,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영이 파고들면서 강수현에게 그리고 이명관 45도 지점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 안쪽 투에 골밑이었습니다. 두 점 정확합니다. 네. 스크린 플레이 김희진이 안쪽 파고들어서 플로터 또 한 번 득점합니다. 김희진 안쪽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최선아에게 블락에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1쿼터가 18대 16 단국대 네. 2점 차 리드로 끝났습니다. 본인 실력보다 좀 많이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아가 베이스라인 강수현이 골 밑에 권지현을 받고 네. 한선영이 외곽에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외곽에서 슛을 잘 던지지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단국대학교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적이 터프샷 네. 던졌는데 그렇죠. 지난 경기가 네. 끝나고 물어봤을 때 네. 김희진 선수가 한성영의 네. 석점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세 개째죠. 김희진 골 밑에 김혜진을 발견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득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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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메이킹을 했습니다. 조서희가 어려운 슛 성공시켰습니다. 네. 안쪽을 돌파하는 선택을 했는데 레이업 올려갔습니다. 조서희에게 조서희 안쪽 파고들 때 강수현을 받고요. 뱅크샷 네. 득점 그렇죠? 최선아 네. 탑에서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석점을 만들어내지 네. 못했지만 그렇죠. 자유투 3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또 김혜진의 스크린 네. 플레이 안쪽 파고들지 않고 김혜진 네. 골밑을 받습니다. 시야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센스 좋고요. 타이밍 좋고요. 네, 이명관이 올라가면서 붙여놨습니다. 네. 자 강현수가 이훈아에게 스크린 플레이 스크린 좋았고요.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4대3 공격 조서희 뱅크샷 득점 한선영 스피드가 빠릅니다. 안쪽 직접 던졌습니다. 그리고 해결합니다. 수비가 굉장히 거치네요. 네. 이명관이 안쪽 파고들면서 김혜지의 블락에 막혔고 그렇죠. 최선아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4초가 남았는데 프로 1쿼트 프레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37대 37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예, 스탑슛을 하던가 또 뺏겼네요. 네. 앞으로 길게 조서희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진 레이업 네. 2점 올려놓습니다. 용인대 방심이죠. 네, 네. 한국대학교인데요. 네. 그만큼 이 스틸을 용인대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수진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안쪽에 최선아 마크하는 선수가 한선영인데요. 미스매치 페이드어웨이 정말 네. 고급진 기술이었는데 그렇죠. 공은 안쪽이 되기 전까지 골 밑에 강현수가 비었는데 아무도 그렇죠.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최선아를 받고 두 점 정확합니다. 김혜지 파고드는 과정에서 밑에서 긁혔고요. 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3대1 공격 이명관이 조서희에게 조서희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맨투맨이 맞겠죠? 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강현수가
한선영 안쪽에 강현수를 받고 골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즈레이어 국민대학교가 샛돌 지역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희진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김현수를 받고 좋은 득점 슛페이크 패싱레인을 차단합니다. 조서희 그리고 속공 레이어 득점합니다. 김희진 던집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차시가 났죠. 최선아 미드레인지 점퍼 좋습니다. 석점이네요. 석점 슛이 연달아 나오면서 용인대가 역전을 성공합니다. 조서희 번호쪽에 한선영 던졌고 깔끔합니다. 또 아웃넘버 상황이죠. 네, 최선아가 비었고 석점 발맞추고 깔끔합니다. 바깥쪽에 조서희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권지현을 받고 골밑 득점. 이번엔 다 리바운드 다툼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죠? 김은정 최선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석점 파울입니다. 네, 저게 들어갔으면 오늘 김혜지 높은 지역에서 김수진에게 탑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완벽하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용인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됐습니다. 한선영 패스가 긁혔고 스틸 당합니다. 그리고 아웃넘버 상황 김혜미 올라가서 득점 박혜미였습니다. 김혜미도 지난 어느 해보다 또 한 번 최선화의 스틸이 나오고 박혜미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즈레이어 성공. 그대로 던지네요. 석점 인앤아웃 강현수가 받아서 강현수 외곽에서 한선영 석점 슛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렇게 71대 64로 용인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71대 64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